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향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렘벨라 산 0.8g이라는 박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양이 강아지가 신장질환, 신부전에 걸리게 되면은 그 인수치를 제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사료 중에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뼈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성분이지만 오히려 과도하게 되면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고단백도 주의해야 되지만 고단백보다도 오히려 인수치가 더 신장에 데미지 주기 때문에 신장질환 치료하는 케이스에서는 인수치를 꼭 제어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 제어해 주는 약으로다가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사람용이고 고양이 강아지도 다 같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발이 세다는 게 이 렘벨라 산이거든요. 성분은 세멀나무 탄산염이라고 되는데 세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형태에 따라서 두 종류가 되는데 산으로 되어 있는 가루로 된 거, 그러니까 렘벨라 산이니까 가루로 된 거고요. 여기 정자 붙은 거는 알약으로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이 먹기가 편할 것 같고요. 반려동물들은 이 가루로 된 게 더 낫습니다. 정제를 갈아서 먹이기도 하는데 이게 갈면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기왕 똑같은 값에 사실 것 같으면은 산으로 사시고. 산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차선책으로 정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흠이 있다면 여기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박스에 90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요법은 이게 사람 기준이란다면은 이 한 박스가 한 달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 끼 밥을 먹었고 그 매 끼마다 한 포씩 먹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강아지는 그렇게 안 먹기 때문에 만약 두 끼를 먹으면 두 번 주시면 되고 세 끼 먹으면 세 번 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한두 번만 주셔도 인수치만 제어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서 인바이더라고도 그러고 인흡착제라고 해서 장내에서 인을 흡착해갖고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먹는 방법은 밥할 때 밥하고 같이 먹습니다. 밥하고 같이 먹든지 밥 먹은 다음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었을 때 그 영양분 중에 인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복 시에 먹이지 마시고요. 식사 때 같이 섞어주신다든지 식후에 먹이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먹을 정도 되면은 이미 솔직히 중기나 말기가 됐을 겁니다. 신부전에서요. 다른 인흡착제도 먹게 된다면 이미 초기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인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인수치가 낮은데 조금씩 신부전이 진행되면 인수치가 이제 확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먹이시게 되는 분들은 거의 말기나 또는 중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지만은 미리 알아두실 분들은 신부전 치료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챙겨두시고요. 용량요법하고 먹는 법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 아마 이거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후에 먹거나 또는 밥이랑 같이 섞어주시면 좋고요. 한 포가 0.8g 되어 있는데 이게 양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고양이 강아지 이제 소형견 기준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먹여야 되냐면은 10분의 1에서 이거 다 먹입니다. 보통 평균 200에서 400 정도를 먹이거든요. 하루에. 근데 아주 그 약발이 안 듣는 케이스에서는 좀 양이 많지만은 800을 다 먹이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평균 400mg 이하니까 요거 반포 정도가 하루에 먹이는 양입니다. 이 양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먹여보고 인수치가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인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그 양이 아니니까 더 먹이는 거고 인수치가 조절되면은 용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면은 그냥 이렇게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로 돼 있고 은근히 양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끼 먹을 때 100mg에서 한 200 정도 먹여보십시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은 그게 맞는 거고 그래도 인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은 용량을 더 늘립니다. 은근히 많기 때문에 하고 사료에 넣으셔도 되고요. 사료에 안 넣으실 경우에는 캡슐을 이용하셔서 캡슐에 넣어서 먹이셔도 됩니다. 먹일 때는 공복이 아니라 꼭 식사 때 밥에다 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캡슐, 공캡슐 몇 개 사셔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그냥 식사 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보통 인수치가 이제 잘 잡히고 그렇게 있어서는 이제 치료 용량 말고 관리 용량으로 해서 약간 양을 줄여주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치료 용량이 절반 정도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에 100ml나 또는 50 정도만 먹여서도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0ml 다 먹여도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서 평균 이거 반포 400ml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루에 다 먹인다 그러면은 하루에 두 끼를 먹이면 아침에 200ml, 저녁 식사 때 200ml 먹이시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꾸준히 먹다 보면 이제 인이 잡히면은 그때는 좀 양량을 줄여갖고 아침에 100ml, 뭐 저녁에 100ml 정도 먹으셔도 되고, 또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밥 먹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먹으시면 됩니다. 뭐 400ml 다 주셔도 되고요. 300ml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은 딱 몇백ml라고 있다기보다는 이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아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신부전의 진행 속도라든지 체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먹는 사료가 인이 많은 사료를 먹게 되면 당연히 인을 많이 빼내야 되니까 이것도 더 먹여야 될 거고, 인이 적은 사료를 먹게 되면은 조금만 먹어도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사료 자체에서도 인 성분이 좀 적은 거 꼭 고르셔야 되고, 그래서 단백질이 적고 인 성분이 적은 거 고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바이다 먹인다고 해서 고단백 먹여버리고 인이 많은 거 먹이면 도라모타밀이고 약을 더 많이 먹여야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인바이더는 이제 초기에 되면은 이런 것들 막 많이 먹거든요. 이 램벨라는 사람용으로 나온 건데 이런 건 동물용으로 나왔고, 이건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인을 체외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칼슘 혈중이 있고 신부전이고 인수치가 높다면 이런 걸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초기 인수치가 초기 신부전에 또는 초기 인이 높을 때는 이걸 좀 사용하시다가 어느 정도 사용은 또 약발이 안 듣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센 것들로 다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은 안 먹는 거고, 칼슘이 들어있는데 칼슘 역할이 인을 빼내는 역할도 하고요. 여기 또 키토산이 들어있어서 흡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바케틴이라고 그래갖고 2만원인데 칼슘 제제로다가 인을 제어해주는 인바이더 인흡착제고요. 얘는 칼슘을 사용하지 않은 비칼슘 제제거든요. 만약 고칼슘 혈중이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라면은 요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 중에서도 이제 구하기 쉬운 거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회원님이 보내주셨는데 알마겔이라고 그래서 500정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알루미늄 제제 인흡착제라서요. 그래서 요거는 아침에 하나를 저녁에 하나를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 500짜리가 만 원 몇천 원인데 이거 하나 사시면은 한 1년도 먹을 수 있을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알마겔은 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이든지 아니면 아침에 반 알, 저녁에 반 알 하고 역시 전부 다 식사 때 같이 먹으셔야 됩니다. 얘는 알루미늄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요걸로 다 조절하다가 인이 안 잡히거든요. 점점 신장이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알마겔 같은 거, 암포제렘 같은 게 들어오고요. 또 이게 약발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 이제 램벨라 3까지 들어가는데, 구하기 쉬운 거는 이 바퀴티는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동물용 약이니까. 알마겔도 병원 아니 저기 약국 가면 다 있거든요. 암포제일 정이나 알마겔 정. 그리고 사실 때는 액체가 사는 게 아니라 꼭 정이 붙은 걸 사셔야 됩니다. 정자 달라고 그러셔야 되고요. 램벨라는 정보다는 산을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램벨라 정은 이렇게 고양이 강아지 먹이면 쪼개야 되는데 약간 쪼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루로 된 거 먹으시면 되고요. 이게 사람용으로다가 한 달 분량인데 고양이라면은 90일에서 180일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장이 나쁘고 인수치가 높은 고양이라면은 석 달 분량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신장 질환 고양이라면 이게 180일에서 한 200몇십 일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반년에서 1년까지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한 통 사시면은 구하기가 어렵지만 꽤 오랫동안 인 조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램벨라가 이게 약간 비싼 제품인데 약 비스무리한 것들 나온 게 몇 개 있습니다. 인벨라라고 인자가 렌자가 아니라 인자 들어간 인벨라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인벨라라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램벨라 사셔도 되고 인벨라도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램벨라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인벨라가 있고 레나젤 그리고 포스네롤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는데,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그 처방전이 있어야 돼서 구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인바이더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가령 인수치가 정상인데 신분전 있다 그럴 때는 언제 쓰냐 하면은 그냥 그 인수치의 범위 내에서 하단에 좀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정상적인 인 범위 내에 있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일반적인 신장하고는 또 다르니까
인수취 범위를 하단에 맞추시고 아니면은 치료 목적의 용량보다는 적은 그냥 관리 용량, 그러니까 절반 이하 용량을 미리 조금씩 먹이면서 조절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보조제들은 막 팍팍 소개해드렸는데 이 렘벨라 같은 인바이더 인흡착제를 잘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오래 먹고 그러면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안 먹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 같은 거 감수하고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렘벨라산이라고 그래갖고 고양이 강아지 신장질환에 먹는 건데 사람용입니다.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동물병원마다 용량이 다 다른데 평균적인 용량을 내볼 때 한 400ml 전후 아주 나쁜 케이스, 인수치가 너무 안 좋은 케이스는 800ml, 그러니까 한 포를 다 먹이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꼭 식사 때나 식후에 먹이셔야 됩니다. 공복 시에는 먹어봤자 왜냐면은 사료에 포함되는 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같이 먹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먹는 사료에 인이 좀 많다고 그러면 양을 좀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고 제일 좋은 양을 찾는 거는 한 2주 정도 먹여보고 인바이더를 2주 정도 먹여보고 약발이 어떻게 듣는지 인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혈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찾아낸 다음에는 그 용량을 꾸준히 먹이시는 게 괜찮겠죠. 그러다 뭐 석 달이나 6개월 뒤에 한번 또 재봐서 유지가 잘 되면 이제 용량을 좀 더 줄여본다든지 근데 인수치가 또 높아졌다 그러면 용량을 늘려본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캡슐을 쓰시는 분들은 캡슐을 쓰시고요. 가루를 내실 분들은 가루를 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작에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거 렘벨라 갖다 놓고 잔뜩 있는데도 지금 소개를 못해드리고 요거는 세모고 회원님께서 하나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해서 동의가 먹기로 하고요. 나이든 애들 조금 애매한 애들한테는 좀 살살 뿌려주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바이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칼슘 제제가 아닌 비칼슘 제제 인바이더고 사람용 의약품인데 조금 비싸지만 구하기 어렵고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발은 아주 잘 됐습니다. 끝으로 신부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고 꼭 낫고 싶게 된다든지 하는 거는 네이버 카페에 있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카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물병원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고치고 여러분 지갑 지켜집니다. 신장질환 있는 고양이 강아지 있으면은 지갑 빵꾸 집박나고 동네 병원 가서 애 잡고 기둥뼈를 거덜나서 뽕발 나니까 집사님들은 꼭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카페에 오셔갖고 스스로 고치는 법을 배우고 병원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신장질환 같은 내과질환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병은 집사님이 병원에 의지하시면 되고 스스로 고쳐야지만 아기도 오래 살고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적은 돈, 단돈 몇만 원, 뭐 10만 원 미만 갖고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게 신장질환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사한테 따라가 버리면 애도 오래 못 살고 엉뚱한 검사하다가 그냥 골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은 초기부터 꼭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게 우리 고양이 강아지가 왜 이렇게 재수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신장질환이 걸렸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이 들면은 누구든지 걸리는 거 100에 100 다 걸립니다. 조금 일찍 오는 거하고 조금 늦게 오는 거 차이고 사람도 한 80세만 돼도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고양이 강아지도 15살 뭐 10살 이상 해서 살았는데 그동안에 신장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건강한 고양이 강아지의 신장과 똑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지. 그래서 신부전은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찾아오는 하나의 노화의 질환이니까 미리미리 알고 방어하시면은 강아지 고양이 또 오래 살고 비용도 적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진짜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비법을 알려주는 천상계에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니까 꼭 하나하나 참고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저기 동물병원 가서 눈탱이 쳐맞고 지갑 뽕빨 나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정보들이 그런 거 하고 신이고 같은 데에서 헛소리 듣고 다니시면은 역시 또 뽕빨 나고 눈탱이 쳐맞고 밤탱이 됩니다. 자, 신장질환 치료를 제대로 하고 아주 좋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세모고밖에 없습니다. 우주에서.